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타임 리딩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라이브로 강의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나마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코로나19입니다. 우리 피부에 지금 가장 와닿는 우리의 삶과 모든 우리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의 운명이 달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이것을 강의 내용으로 합니다. 자, 참고로 제가 현장 강의까지 포함해서 지금 3273회째가 되는 강의입니다. 자, 그때마다 주제가 달라요. 자, 타임 리딩은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만한 내용이 일단은 선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독해 문법 어휘, 요세 가지 내용이 다 함께 반영되고 있다. 무료 특강은요, 2021년 12월 30일, 지금 이 시간이죠. 그리고 내일 31일과 또 2022년 1월 3일에서 7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방문각 네 클래스에서 0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 지금은요, 그냥 이 화면에만 집중하세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검색을 통해서 타임리딩 또는 영어든 우리말이든 또한 제 이름이 심상대인데요. 심상대 타임리딩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제공되는 자료는요, 기본 강의 자료가 약 8쪽에서 10쪽 현재 이런 자료입니다. 자, 스터디 자료는 2페이지 또는 4페이지까지가 되고요. 또한 평가 문제 자료가 또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출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 잘알 겁니다. 자, 이제. 자, 그리고 개강은 2022년 1월 10일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즉, 1월 첫 주에 강의할 때 마지막 주쯤 돼서 구체적으로 별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일단은 제가 홍보 동영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계략적인 것만 보세요. 이런 주로 이 강의는 최소한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강의고, 60분 안에 정말 여러분 3시간, 4시간의 학습할 거리를, 그러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디하고 대신 학습 효과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자, 그런 역사 때문에 3000회가 넘는 강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오늘 중으로, 즉 12월 30일 중으로 어제 찍어둔 홍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소개했었죠? 자, 이제 진행합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보세요. Time for Science-Based Measures. 과학에 기반한 조치를 위한 때다. 즉, 한마디로 압축해서 어떤 그 과학 방역을 할 때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은 비과학적인 방역, 또는 그런 접근해서 unscientific approach란 말이 나와요. 또 하나, politically motivated measures가 나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조치다 해서 정치 방역 이게 나옵니다. 그것의 상대적 의미로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본문 내용은 굉장히 좀 많아 보이지만 이게 하루에 주로 영자신문의 사설이에요. 지금 7문단, 여기는 6문단입니다. 6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각각의 문단별로 진행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직독직해식으로 스피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요 다음에 과정에서는 바로,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 그리고 빨갛게 된 것은 어휘나 수거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것이니까 요 앞에 가서 다시 이 내용에서는 지금 지엽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직독직해만 하겠다. 자, 그런 흐름을 여러분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despite the fast spread of Omicron variant around the globe까지 끊고요. 자, 오미크론, 그러한 이 변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has become a model.
타이완은 하나의 모델 국가가 되었습니다. In battling the COVID-19 pandemic, COVID-19이라는 팬데믹의 싸움에 있어서 On Wednesday가 끊고요. 자, 수요일자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최소한 최근 1, 2주 범위 내에 있는 것, 가장 가깝게는 2, 3일 전에 있던 내용들이 준비되고 진행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No daily cases, infection or death were reported. 자, 감염, infection, 감염 또는 사망의 어떠한 1일 단위의 그런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Actually, 사실.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이 두 나라, 즉 한국과 대만 두 나라 간에는 큰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In the third week of May.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자, 5월 셋째 주까지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당시 4,360 Koreans and 3,390 Chinese were found infected. 자, 이 정도의 한국인들과 이런 정도의 대만인들이 이렇게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인 그때는 별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there is a stark gap between the two. 이 두 나라 간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The secret to Taiwan's success lies in까지 끊고요. 아, 여기 6포인트까지 끊습니다. 6포인트까지 끊고. 자, 대만의 성공의 그 비결은 바로 6가지 점에 놓여 있는데, preemptive action, 선제적인 조치, rapid response, 신속한 대응, transparent health information, 투명한 건강상의 정보 또는 정보의 공개, smart quarantine, 스마트한 그런 검역 또는 방역, joint public-private defense against COVID-19. 자, 일단은 COVID-19에 대응한 그런 민관 합동 그런 방역, 그리고 난 다음 democratic governance, 민주적 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그런 그 여섯 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놓여 있다. 그럼 자, 이 내용을 일단은 일단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잘 쓰이게 하기 위해서 분필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 자, 여러분 잘 안 보여서 좀 바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문법 내용과 어휘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despite의 전제사. 이것은 우리가 워낙 잘 나오죠. in spite과 같죠. 그럼 despite는 뭐 despite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묻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has become, 현재 완료 시제죠. 여기서 become이 바로 become, became, become, 과거 분사 형태다. 그 점을 반드시 알아야겠고, 이 문맥은 현재 완료의 결과의 특성을 갖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on Wednesday. 자, 요일과 날짜, 하루 단위는 일단 on이다. 자, 그 다음, there was no big difference 했는데, 유도 부사 다음에 도치가 항상 된다는 것과 일형식 문장이죠. no가 있으니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ifference라는 단어와의 잘 호응되는 관계상 between A and B겠는데 A and B를 묶어서 the two 복수명사 이런 패턴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패턴이 바로 밑에 있죠. There is a stark gap. 극명한 현저한 격차가 있다. 똑같은 패턴이고 between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항상 도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의 일치관계, 즉 여기도 no big difference니까 단수의 was, 시제 과거, 여기도 a stark gap 단수니까 is다. 그런 점을 잘 보고요. 그 다음 이제 the secret to, to는 워낙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전지사죠. 방향 접근 도달의 특성이다. to 이하로에 대한 비결, 자 이때 to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되겠지만 방향 접근 도달을 일단 생각해 두세요. 대부분은 그것으로 해결됩니다. 그 다음, lies in에 대한 동사에서 뭐뭐에 놓여 있다는 표현 중요하고요. 출제가 잘 되는 표현이고, information은 명사에서 단복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 부정관사 an을 붙이거나 또는 복수형 s를 붙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추상명사의 대표다. 그런 점을 보고, 두 번째는, 자, 이제 어휘를 볼까요? 자, 어휘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하고, 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뒤에 묶어서 합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팬데믹의 단어 별도로 할 겁니다만은 잠시 후에 봅시다. 그리고 자, 또 팬데믹과 연결되게끔 데모크래틱,
DEM의 요 어원이 사람들, 국민들, 사람들 가운데로 퍼지는 병이 팬데믹이다. 자, 그런 내용을 별도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자, 일단 그리고 나머지를 잠깐 보세요. 인펙션, 감염 단어,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변이 단어도 우리 시대가. 자, 베리의 단어에서 나온 거죠. 형용사이자 명사인데 변이 단어가 요즘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2022년도에 이 코로나 문제 나옵니다. 거의 뭐 100% 확신할 정도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트랜스페런트의 이런 그 어휘도 별도로 좀 소개해드리겠고, 또 프리엠프티브는 간단하게 PRE가 before이기 때문에 앞선자, 선, 선제적이다. EMPT, take. 미리 제압하는 거 선제적이다. 선제적인 어떤 조치, 중요한 단어 하나죠. 뭐 선제 공격이다. Preemptive strike.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더라도 우선 오늘 가장 핵심 단어가 팬데믹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만큼은 가볍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epidemic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은 epi까지가 among, 그리고 dm까지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자, 엔데믹이 있고 팬데믹이 있다.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만 머물고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으면 그게 엔데믹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팬데믹이다. 이때는 바로 대유행병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말로 유행병을 말하는 경우고 이것을 퍼져나가는 범위에 따라서는 두 가지는 아니다. 현재 우리가 2020년에 바로 그 자, 좀 굵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자, 2020년에 3월 달인가요?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었죠. 자, 팬데믹 잘 좀 확인하시고요. 자, 굵은 표시가 이게 맞나요?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마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색깔을 노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노란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잘 보이죠? 예.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참고로 그리스 알파벳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은 원래 세계적으로 변이가 뉴까지 왔었는데 그 다음 뉴를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뜻의 뉴와 혼동이 온다. 일단 넘어가자. 그리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연상된다. 넘어가자 해서 오미크론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WHO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13번째 되고 있고 현재 우세종은 델타인데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뭐 시각화되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남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림이 다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단 아무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첫 번째 문단 종료했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역시 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First of all, 무엇보다 먼저, 우선, the success owes much to the symbiotic quarantine까지 끊어서 대만의 그러한 성공은 그 공생의 이 문맥은 자율적인 뭐 공생한다는 말이 민관과 정부가 공생한다는 말이니까 민간도 자율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방역에 많은 덕분이 있다. Based on Taiwanese people's trust in the government. 자, 대만인들의 대만 정부에 대한 그런 그 신뢰에 기초하여 타이페이, 자, 수도 이름은 그 나라의 정부나 그 나라 자체를 말합니다. 대만은 preemptively blocked aerosol transmissions. 여기 바로 바로 비말 전파를 말합니다. 이게 분무, 비말을 말하는데 에어로졸 그러죠. 자, 비말 전파를 선제적으로 막았다. By taking advantage of its strengths in ICT. 여러분, ICT 알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이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그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이용함으로써, for instance, 예를 들어, the government executed its 7 plus 7 plus 7 measures. 대만 정부는 바로 7 플러스 7 플러스 7이라는 그 정책을, 조치를 시행했는데, 즉 그 내용이 뭐냐? 7 days each of isolation in facilities. 첫 번째는 요 7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로 시설에 대한 격리, 두 번째는 treatment at home, 재택 치료, 및 세 번째는 self monitoring at home 또는 재택 자기 감시 또는 자기 관찰, 이런 세 가지의 777을 시행했었다. 자, 바이드북이라는 말은, 책대로라는 말은 매뉴얼대로, 원칙대로라는 말이에요. 원칙대로. 자, 그 다음에 President Tsai-ing-wen's leadership shown. 대만의 차잉원 총통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빛났습니다. As she could get voluntary cooperation from people without lockdowns. 해서, 자, 여기서 대만의 그 총통이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대만 국민들로부터, 바로 락다운 없이. 락다운이란 말이 원래는 그 죄인들을 엄중하게 감금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일정한 도시나 지역을 완전히 그냥 감옥처럼 만들어서 출입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강제 봉쇄를 말하는 락다운.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워낙 많이 쓰는 단어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first of all, 대개는 두 번째 문단 정도 되면은 first of all, 뭐보다 먼저, 우선, 이런 순서를 주로 말할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오는 원래 사형식의 동사인데요. 삼형식일 때 목적, 그 다음에 to가 호응이 된다, 이런 점을 묻습니다. 자, 이제 역시 예를 들어 할 때도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접속 부사 특성을 물을 때는 많이 묻죠. 여기에 대만의 상황에 대한 예가 777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의 흐름을 좀 보고요. 여기서는 이유의 특성을 갖는 경우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다 하니까 누구로부터? from이 자연스럽게 호응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이 단어 자체가 will,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발적인 중요 단어죠. 그 나머지 중요한 의미를 확인하세요.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기초, 토대, 근거를 말할 때는 on이 쓰인다는 점. 자, 그 다음에 transmission의 단어 trans라는 요 접두어가 있으면요, 일단은 across, 가로질러, 또는 통과하여, through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miss는 보내다, to send. 따라서 통과시켜 보낸다는 말이 전파, 전송, 또는 전염, 전도, 이런 성격이 되죠. 여기는 바로 비말 전파라는 말이 가장 좋겠고요. 자, 이 수거 아주 잘하고 중요하죠.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xecute에 실행하다, 중요 단어. isolation, 격리인데, 오늘 하게 되는 우리가 quarantine의 단어 있죠. 이 단어 자체가 격리에 가장 가까운 단어고, 이 단어는 격리도 좋고 검역이라는 말도 좋고 또한 방역이라는 그 말이 가장 합당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별도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self-monitoring, 자기 감시 또는 자기 관찰, monitor라는 단어도 잘 나온다, 그런 점을 잘 봐두고요. 그 다음 lockdown 됐죠? 바이드북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고, 자, 대만의 총통의 그림 사진과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습인데, 좀 사진이 약간 깨어진 상태입니다만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이죠. 자, 가겠습니다. 자, Japan also overwhelms Korea in fighting the pandemic.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일본 또한, 대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일본 얘기예요. 일본 또한, 또한이라는 이 부사를 잘 보세요. 일본 또한 압도한다, 한국을, 바로 이 팬데믹에 싸우는 데 있어서. 자, as seen in steep plunges in daily COVID-19 cases and fatalities. 볼 수 있는 것처럼 가파른 하락 감소, 일일 COVID 환자와 사망자들에 대한 가파른 하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given the population gap, 일본과의 인구 격차를 감안해 보게 되면은 Korea is much worse than Japan.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나쁩니다. Yet, 하지만
Tokyo maintains humility and prudence. 일본은 겸손과 어떤 신중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는 after present 문재인 praised, K quarantine and까지 끊어보세요. 문 대통령이 소위 K 방역을 자화자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pressed on with, 강력히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A return to normal lives, 정상적인 삶, 일상으로의 복귀, 즉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the number of daily cases sold, 바로 이 일일 환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 다음 이어서 followed by an alarming increase in deaths, 사망자도 놀랄 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He promised to prepare up to 10,000 hospital beds, but까지 끊고 문 대통령은 최대 만 병상까지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critically ill patients should leave ICU beds. 자, 이 중환자들은 중환자실 병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After 20 days, 20일 이후에는 because of lack of beds, 이런 병상의 부족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as seen 했는데 원래는 as 다음에 it is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 it is가 원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내용은 앞에 문장 전체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한국을 압도한다는 사실의 그 내용이 보여지는 상황이죠. 수동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접속사와 it is까지가 being이 되고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생략 가능한데 접속사는 여전히 남겨둬도 좋으니까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접속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패턴은 다 그렇다 보면 돼요. 일단은 형용사 나오거나. 자, 그런 점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iven의 경우에도 분사구문 being given, 이 단어가 원래 사형식의 대표 단어죠. 그러면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옮겨드려도 뒤에 목적 하나 남아있죠. 따라서 be given 다음에 명사 남는 게 당연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접속 기능과 주어와 비동사까지 being이 탈락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이 남게 되고 명사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 고정이 된 이제는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됐는데 무엇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또 비교급을 수식할 때 가장 중요한 부사가 much, 훨씬 더 뭐만 가장 가까운 부사가 far의 단어가 그렇다 한 점을 참고하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 a return to, 자 방향 접근 도달, to 이하로의 회복, 복귀라는 내용의 to의 진사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he number of 할 때 뭐뭐의 수라는 말이지 많은 뜻이 아니죠. 여기에 핵심이 있고 이게 주어이므로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단수를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현재는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과거니까 뭐 수를 맞추는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알아야 되고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 followed by는 쉽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결국은 보세요. 이게 과거분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by 다음에 있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것을 뒤따라요. 그러면은 이게 앞서고 이게 뒤따르는 거니까 순서대로 나가면서 일일 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난 다음 바로 놀랄 만큼 사망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없다라는 말을 저렇게 표시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없다고 본다면은 그냥 만 병상을 준비한다는 뜻이 되고 up to가 있음으로써 최대 상한선까지는 만 병상까지 해보겠다 이런 내용을 넣을 때 up to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 주로 쓰겠죠. 그 다음 자 because에 이렇게 표시하게 된 배경은 이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잘 나옵니다. 여기 없으면 주어 동사실이 나와야겠죠. because of 전체가 있음으로써 전지사입니다. 자, leave는 무엇을 떠나다, 어떤 자리를 떠나다 할 때는 타동사다. 진사를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출제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 정도를 일단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The self-employed staged rally. 여기까지 끌어봅시다. 자영업자들은
집회를 벌였습니다. On 광화문 Square on Wednesday. 자, 수요일자로 광화문 광장에서 To protest against draconian distancing rules까지 자, 정부의 아주 가혹한, 이 단어 잘 봐주세요. 어려운 단어지만 요즘 많이 쓰는 단어예요. 가혹한 거리 두기 규칙에 항의하기 위해서 Their outcry reflects 그들의 절규는, 외침은 반영하고 있다. 무엇을? Their deep distress and outrage over the government's unscientific approach. 자, 그들의 불신과, 깊은 불신과 분개, 분노죠. 분노. 자, 뭐에 대한 분노입니까? Outrage over 정부의 비과학적인 접근, 소위 비과학적인 어떤 방역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 If the government really wants to help them to stay abroad까지 끊고요. 정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즉 그들이, 즉 자영업자들이 stay afloat, 빚지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소한의 생존,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를 진정 원한다면 The answer is already there. 이미 답은 그곳에 있다. 즉 그게 뭐냐? Science-based approach. 과학에 기반한 접근, 과학 방역이라는 게 답이 아니겠는가? 대만처럼, 일본처럼 말이죠. 그럼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the self-employed, 정관사에서 형용사나 분사를 더해서 복수 보통명사, self-employed people, 복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자, 이런 표현을 꼭 알아두세요. 이 마치 극적인 효과를 노리듯 어떤 집회를 벌인다, 이런 말이 가장 좋고요.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표시하게 된 것은 여기는 의도 이미 했네요. 수거 개념으로.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장소의 부사구가 먼저, 시간 부사구 나중에, 그 구이든 단어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장소를 먼저, 시간 나중이다, 이런 점을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전치사 over 또는 at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점을 확인합시다. 그 다음 help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에 to 부정사 형태로 할 수 있지만 생략할 때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요. stay afloat 라는 표현, 이 자체는 뭐 표현 자체로도 알아둬야 되는데 keep afloat와 마찬가지고 afloat란 말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하는 말이 물 위에 떠있다는 말이 곧 생활이 비치지 않고 살고 있거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표현 중요합니다. 자,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했으니까 distancing은 우리 시대에 또 중요하죠. 거리 두기라는 표현은 워낙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반영하다는 단어는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과학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목에 나왔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광화문의 시위를 벌이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된 내용의 대표적인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드레이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레이코. 자, 드레이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7세기의 아테네의 집정관인데 이분이 워낙 그 경범죄 정도도 사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 해서 바로 이제 가혹한 법을 만드는 사람의 상징이 되어서 본문 속에 드레코니언이라는 단어, 가혹한 단어 나오게 됐다. 뭐 그런 걸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참고하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자, 내용을 확인할까요?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이게 바로 질병관리청을 말하죠. Must stop shifting responsibility to ordinary citizens and small merchants. 책임을 전가를 멈춰야 한다. 누구의 책임을 전가합니까? 일반 시민들과 영세 상인들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By resorting to administrative expedients, a legacy of the past. 의지함으로써 또는 기댐으로써 어디에? 바로 행정적인 편의, 편의주의, 즉 동격으로 과거의 그런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는 멈춰야 된다. 그 다음, uniform application of restrictions on restaurants and cafes. 자,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카페 등에 대한 제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세이는 이와 같이 쓰임이 되면 이를테면 말하자면 이 뜻이에요.
이를테면 Benin gatherings more than four people. 네 사람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 같은 그런 획일적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is not effective.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Are there any scientific grounds?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라도 과연 있을까요? 어디에 대한 for the virus impacting five people instead of four 에서 네 사람 대신에 네 사람이 아닌 다섯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될 거라는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라도 있나요? 말이 안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Even if the number of customers exceed four까지 끊고요. 비록 이런 그 고객의 수가 더 넘버입니다. 동사가 단수 exceed 맞죠? 고객의 수가 네 사람을 초과할 경우라 할지라도 they can rule the risk of infection. 그들은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By sitting with some distance between them, 그들 가운데서로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두고서 앉음으로서 자, 여기서 또 우리 핵심 내용을 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stop ing 워낙 중요해요, 알죠, 여러분? 동명사 오는 거 뭐하기를 멈추다. 그리고 shift a to b 무엇을 to 야로 바꾸다 변경하다는 말도 있고 전가시키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전가다 딱 어울리는 주의 단어입니다. 이 출제가 참 잘 되는 내용이 하나예요. 또 그다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 자, 주어에 대한 동사가 어디 나옵니까? 한참 가다 이게 나오죠? 우리가 되게 물리적으로 거리를 멀게 하고 주어와 동사와의 수일치 관계를 많이 묻습니다. 뭐 이런 그 수식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고 더군다나 이런 또 내용들을 가득히 넣고 난 다음에는 또 묻기가 좋겠죠. 멀어지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쓰이는 소개를 했고요. 베인의 단어도 단어 중요한 걸 참고하고 일단은 Are there any scientific grounds? 이때도 보세요. Grounds에 주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치된 구조죠. R에 주목하세요. Is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fecting 다음의 내용이 전치사 후 다음에 목적어가 이 다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때 의미상의 주체예요. 그 원래 동명사에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나 사람이 아닐 때는 apostrophe s 형태를 쓰지 않은 게 또 원칙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시킨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 이렇게 해야 되죠. 바이러스의 근거가 아니라 이래죠.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토크할 때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자, instead of 잘 보고요. 뭐뭐 대신에 여기에 전치사가 된 거죠. 결국은 나중에 instead만 쓸 때는 또 차이를 구분해야겠습니다. 자, 양보의 부사절이고 여기서 동사 자체가 exceed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봐두고요. 단수인 걸 특별하게 주목합니다. 이제 어휘에서는 자 볼까요? 평범한 뜻이지만 일반의 뜻이지만 뭐 쉬운 단어지만 중요하고요.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result to. 자, 여기서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명사 나와야 됩니다. 뭐뭐에 의존하다, 호소하다 또는 기대다 할 때 중요한 표현. 편의, 편의주의 중요 단어. 또 legacy 이때는 동격인데 유산의 단어도 중요하고요. uniform application 획일적인 적용이다. uni, one, uni까지가 one 하나를 말하고 하나 같은 형태밖에 없으니까 획일적인. 자, 중요 단어의 하나입니다. restrictions 다음에 on이 쓰인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rule도 타동사로서 쓰일 때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섯 번째 문단까지를 지금 끝낸 거예요. 자, 질병청의 모습을 참 참고하시고 자, 이제 요 마지막 문단에 일단 가겠습니다. 이 문단이 끝나는 대로 이제는 문제풀이 가는 겁니다. 자, The government must stop stigmatizing the self-employed 이렇게 갑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기서 까지 한번 끌어보세요. 정부는 또한 낙인 찍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 같은 패턴이 나왔죠. 자영업자들을 뭘로 낙인 찍습니까? 스티그마이즈 ASB가 홍되겠는데 potential violators 잠재적인 위반자로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of the distancing rules 이런 거리 두기 규칙의 잠재적 위반자로서 낙인 찍히는 걸 멈춰야 한다. 그 대신에 이때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 대신 it must convince them to autonomously engage in quarantine at maximum levels까지 다 해봅시다. 자, 정부는 그들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 어디에? 방역에. 최대한 수준으로. Only when the government quits politically motivated measures. 일단 이렇게 끊어봅시다.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조치, 즉 정치 방역을 그만두고 두 번째는 또 starts a science-based approach. 과학에 기초한 접근. 자, 이것이 이거 딱 정반대겠죠, 당연히. 이거는 시작하는 거니까. 과학에 기초한 접근, 그런 방역을 개시할 때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온이의 부사담의 일용이에요. 자, 도치된 구조 나왔습니다. 한국은 Can Korea win an uphill battle against the invisible enemy? 이길 수가 있을 거다. 뭐를요? 굉장히 고되고 힘든 전투 싸움이에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적, 즉 코로나19죠. 이것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 오늘 비유적인 말로 전투라는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stop ing 하고요. 자, stigmatize 단어가 요 stigma까지가 명사예요. 근데 동의어가 brand라는 단어죠. brand. brand입니다. 오늘날은 상표로 많이 쓰인 단어지만 원래 이 단어가 또 낙인이라는 뜻, 낙인. 브랜드는 다만 동사이자 명사 다 되고요. 스티그마는 이게 명사인데 스티그마타이즈가 동사가 된 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하고 이거는 동사 명사 다 되는데 어원이 브랜드이고 브랜드가 동의어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세요. 자, 이제 convince는 주로 목적 그 다음에 전치사 up 나오고 명사 나오는 구조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목적 그 다음에 부정사가 나오는 O형식도 사용된다. 그리고 부사는 이렇게 참고를 하되 물론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Autonomously, auto까지가 self니까 스스로 이거는 룰이나 governance인데 스스로 통치한다, 자치적이다,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오늘 아까 했던 symbiotic, 공생적이다 그 말이 문맥적으로는 autonomous의 동의어처럼 쓰이게 된 경우를 먼저 보고 넘어왔었습니다. 참고하고요. 뭐뭐에 참여하다. 자, 그리고 또 최대 수준으로 할 때 s를 주로 쓴다는 걸 참고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온니의 부사 다음에 이게 부사절이 나왔죠. 부사절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만은 부사의 절이 나오든 부사의 구가 나오든 부사의 단어든지 간에 온니 다음에 부사를 함께 대동하고 오는 조건에서는 무조건 도치된다는 게 출제빈도가 매우 높아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도치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휘에서는 잠재적인 단어 형용사로 사용되는데 명사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지금은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동기부여된 조치다. 이 말이 한마디로 정치방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그 반대를 science based approach 또는 measures 하게 되면 제목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이 정반대가 되겠다. 참고하고요. invisible 간단한 단어지만 vis가 보다는 뜻이고 볼 수 없는 뜻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적이다. 자, 우리가 코로나19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의 본문 내용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낙인 찍는 모습이 추노에 나왔던 모습인데 또 사진이 좀 약간 깨졌네요. 그리고 이것도 낙인이라는 또 영화가 있더군요. 원래 좀 소개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그림은 제가 좀 더 작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뜨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 기계 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럼 자 이제 의의와 수거 핵심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팬데믹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에포데믹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인기에 따라서 엔데믹이 있고 팬데믹이 있다는 걸 충분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트랜스페런트에서 요 트랜스라는 요 접두어가 바로 통과 관통의 through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PAR까지는 나타나다, appear. 그래서 결국은 통과해 보일 만큼 투명하다. 당연한 것이죠. 명사 트랜스페런시도 꼭 알아둬야 되고요. 쿼런틴 단어는 지금 본문에는 오늘 명사로 몇 차례 나왔는데 동사로도 중요하고 명사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쿼런트라는 요 성격의 어원이 뭐냐? 40일을 말합니다. 40 days를 말합니다. 40일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서 검역 정선 기간에서 40일간 했죠. 과거 14세기 흑사병이 있었을 때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선박들을 40일간 배를 바다에 세우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격리 기간입니다. 그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나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격리 기간이 뭐 천차만별이죠. 15일도 있고 2주도 있고 뭐 열흘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단어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질병의 만연을 막기 위한 격리, isolation의 동의요. 두 번째, 또 검역 등을 위한 어떤 검역, 방역도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 또한 동사로도 많이 쓰인다. 이때 동의가 isolate 목적어 for medical reasons, 의학적, 의료적 목적으로 이렇게 차단, 격리하는 거. 자, 문제 풀이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일단 의미를 좀 더 정리하면요. Take advantage of 굉장히 중요한 수거죠. 자, 제가 최근에 그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그 수거 완성에 보면 이 표현들을 쭉 소개했는데 여러분 자료에 보면 그 이 속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Fatality는 우리가 Fatal의 형용사, 치명적인 이 단어를 알고 있죠. 이것에 대한 명사입니다. 죽음과 늘 관계 있다. 죽음을 초래하는 재해, 재난을 뜻하기도 하고 캐주얼티 단어가 동의인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사망자를 뜻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때는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Fatalities, Casualties 본문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Prudence의 단어. 자, 미리 내다보고 신중한 것. 단어 어원 속에 PRO, 미리. 앞을 미리 내다보면서 UD는 여기서 VID라는 형태에서 나왔는데 보다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신중함 할 때 쓰는 주의 단어고 result를 또 참고하고요. 이거는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진행하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런 자료가 매일 새로운 또 주제가 나오긴 하지만은 반복되는 과정 속에 오늘 했던 그런 표현들 내용들이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있다가 이제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좀 줄이고 이제 또 정말 중요한데 한지 오래됐으면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조만간 또 하는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매일 진행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도 높게 스피디하게 하다 보면 금방 실력이 늡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약간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하시고요. 자, 봅시다. 일단은 자, AIDS will surpass Black Death. AIDS는 흑사병을 능가할 것입니다. As the world's worst pandemic이라고 하겠죠. 세계 최악의 팬데믹으로서 우리가 이미 세계 최악의 이런 말만 보더라도 널리 퍼지는 모든 곳에 퍼지는 병이라는 점에서 팬데믹이 필요하지 엔데믹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일 40 million people living with HIV, 즉 AIDS 바이러스나 AIDS를 갖고 사는 4천만 명의 사람들이 do not get life prolonging, 생명 연장을 얻지 못한다면 해서 3번 정답 확인하고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Material that we can see through. 여기에 타동사 구에 걸리는 목적과 관계되면서 한데요.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은 투명하다고 불린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미 소개했지만 트랜스라는 요 접두어가 뭐다? 바로 through의 접두어니까 내용을 전혀 몰라도 이런 것이 보인다면 답은 여기 있다. 우리가 어원을 알면 너무 쉬워지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 외부의 또는 지속적인 끈질긴 그리고 또 입증, 검증 가능한 중요한 단어의 하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준비한 것이 요 답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이렇게 답이 바로 나와버렸는데 일단 봅시다. 자,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중요한 단어고요. Wall quarantined. 이분들이 바로 격리되었다는 문맥이 있다는 적절하겠죠. When they returned to the earth, 그들이 지구에 귀환했을 때 바로 수동태됐습니다. Isolated for medical reasons. 앞서 봤죠? 자, 언론의 칭찬을 받았나요?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받았나요? 또 달의 세균으로 감염됐나요? 아니죠. 자, 네 번째 갑니다. He blank his fine secretary. 그는 그의 멋진 비서를 잘 이용한다. 라는 정답이 4번 되는데 takes advantage of 이용하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적으로 이용한다 할 때도 많기 때문에 이 문맥에 적절해요. 멋진 비서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leaving all the work. 모든 일을 to her. 그 비서에게 다 떠맡겨 둠으로써. 그리고 또 doing nothing himself.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I wouldn't flow with him. 나 같으면 정말 참지 못할 텐데 했는데
put with라는 표현, 참다는 표현, 인내하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볼까요? There were 21 serious casualties. 중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Fatalities 단어 확인하고요. 그 항공기 추락에서는. 그래서 3번 확인하고 이것은 절친을 말하는 단어고요. 총매. 자, 그리고 이거는 유명인사를 말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He did not believe in the virtue of honesty. 그는 정직의 미덕을 믿지 않았다. 자, if he took care to dissociate himself fully from the bribery case. 만일 그가 그 뇌물 사건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을 주의한다면 그것은 자, not so much A as B라는 구조 알죠? A라기보다는 B다. 그것은 도덕적 확신에서라기보다는 바로 문맥적으로 신중함에서였다. 뭐 이런 내용으로 봐야 문맥이 맞으니까 4번 되고요. 이것은 동정심, 공감, 또 인터넷은 정직, 성실 등의 중요 단어죠.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I hope they don't resort to a lawsuit to accomplish their 여기서는 goal, 목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나는 바라는데 그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송에 의지하기를, 기대지 않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힌스온의 표현이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 의지하다 뜻의 대표 표현이고 depend on이 또 같은 동역이겠죠. 자, admit은 허용하다의 뜻이고요. 여기는 규정 등에 따르다, 순응하다, 뭐뭐에 놀라다 이렇게 참고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문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비 간의 대화에서 Where does happiness come from? 행복은 어디서 온 건가요? Happiness lies in 되겠죠. 뭐뭐한테 놓여있다. 가장 가까운 말로 consist in이 있습니다. consist in. 이것이 같은 겁니다. consist in이 같다. trying to do one's duty. 자신의 의무를 다한 데 놓여있다. lies in. 그 다음 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거 국어 기출 문제인데요. The information to which we can rely. 틀렸죠? 왜? 여기서 on which가 되겠죠. rely on이니까. depend on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사를 옮겨서 on which가 되겠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그 정보는 is severely limited. 아주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During the first year of imprisonment, 투옥된 첫해 동안에 He suffered terribly from, suffer from, 나오겠죠. in을 고쳐서 from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외로움과 권태감으로부터 아주 비참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해서 부사가 끼어든 것은 자유인데, suffer 다음에는 전사보다 from이 되고 in이 아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는 we must recognize,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we owe much, 똑같죠.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to, to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투야에 비치고 있다 덕분이다. 즉, the mercy of nature, 자연의 자비 덕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까지는 다 문제가 있는데 네 번째는 I'm going to visit my classmate. 나는 나의 학급 친구를 방문하고자 해요. 어떤 친구입니까? Who was in a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를 당해 있는 친구입니다. 그분입니다. 자, 이때 비동사 다음에 in 이하는 상태의 특성을 말하는 in이고 주격 보호 형태로 in 플러스 명사가 아주 많이 쓰인다는 걸 참고하고요. 4번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문법 문제의 내용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in the mid-1990, 1990년대 중반에 it was estimated.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추산, 추정되었다. 뭐가요? 9 million Americans were planning a summer vacation alone. 9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홀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자, 또 그때 이래로 했으니까 현재 원래 적절한 데다가 핵심은 뭐다? The number가 주어니까 여기서 단수 동사를 해야 된다. 원래 이 자리에 have increased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자, 홀로 여행객의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됐다. 자, 됐죠? 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동안에 the number of automobile accident, 자동차 사고의 건수, the number가 되겠죠. 그래야만 또 has가 나오겠죠. 뉴욕시의 그 건수가 감소했다 해서 number. 자, 그 다음 not until 다음에 일단 쭉 가다 보면요. 여기서도 도치된 구조를 주의하세요.
이것은 묻는 내용이 아니니까 참고하고요. 여기까지 다음에 여기부터 또 묻는 내용이 바로 only 다음에 부사나 부사 뭐 절이든 구든 단어든 다 좋습니다. 여기는 대니 단어의 부사예요. 그러면 only 대니 다 돼 있는데 뭐 핵심은 이 도치된 구조가 여기 아니면 여기겠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Did it finally understand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 자리에 사람 아니고는 이해한다는 능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was it finally understood 수동인데 이게 가주입니다. 이게 음흉사절의 진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어서야만이 마침내 우리가 계절을 갖게 되었다는 갖게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답이 된다. 자, 그다음 자, 역시 이미 온이담에 부사고 나와 있습니다. 도치된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사실 뭐 다른 거 없고요. 3번밖에 없어요. 또 최근이라는 말 때문에 현재 완료가 잘 호응되고 있기도 하고 have 주어 다음에 pp 과거 분사입니다. 비건 적절하죠. 그 다음에 only after a year 1년 다음에 이후에서야만이 비로소 몸하게 됐다는 말 자 도치된 구조가 2번과 3번이 있겠는데 did는 과거 시점에 조동사고 이 다음에 본동사 나와야 되니까 begin이지 begin 하면 안 되겠죠? 해서 2번 정답 정확히 확인합니다. 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 나는 비로소 나의 어떤 그 일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자, 그럼 자, 이제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강의 기본 내용이고, 어떨 때는 시간이 아주 빠듯하게 흘러가요. 오늘 정도는 그냥 보통 평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상은 어느 누구도 일주일만 버티면 누구나 다 적응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 정독과 속독의 그런 그 과정의 효과가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을 믿고 최소한 그런 경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무료 강의를 하잖아요. 그 무료 강의만큼은 아무 부담 없이 한번 듣고 또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 가시고 해서 복습을 하시고 필요하면 예습을 하시고 해서 이 강의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아마도 다음 주 끝날 때가 되더라도 엄청나게 벌써 내 영어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스터디 자료의 하나예요. 이것은 원래 시간이 안 될 때는 못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겠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하던 그 기계가 좀 달라가지고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원래.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또 그걸 제가 작업을 할 때 조정할 겁니다. PPT 작업할 때 조정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보세요. 이 내용이 원래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살려보고 우리말을 보면서 여기에서 불구하고라는 말이면 despite 필요하겠다. 또 been이라는 말은 variant를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round가 필요하다 등등. 이렇게 우리가 주관식 개념으로 공간을 메꿔보는 부분 영작 개념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일리 단어가 형용사로서 쓰인 케이스고 일일의 하루하루의 뜻이죠. 감염의 인펙션 뭐 나머지 충분히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일단은 또 이때 뒤에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단수의 주어니까 단수동사 was를 주목하자는 것을 얘기했고요. 차이라는 말 다음에는 between이 자연스럽다. between A and B 구조를 이전에 바로 the two 패턴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의 선행사 있을 때 당연히 when의 관계부사 필요하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ere found impacted. 자, 참고로 이 find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 단어 외에도 keep하고 그리고 leave 요 세 개의 단어 경우가 특히 중요한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요 세 가지 패턴이 가장 잘 나오는 5형식의 동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에서 수동이 되다 보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옮기면서 비동사 다음에 당연히 found가 나오거나 여기는 과거 분사 kept를 쓰게 되거나 아니면 left를 쓰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뭘 쓴다? 바로 지금 주격 보호로 이제는 전환되고 형용사나 분사를 쓰면 되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 were found infected 나오게 되었다. 그런 점을 이제 소개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좀 더 필요한 것을 또 깊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타크란 단어의 어원은 스트롱이 어원인데요. 뭔가 굉장히 좀 세고 강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두드러진, 극명한 격차 차이 이런 말할 때 쓰이고요.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200만 좀 덜 되죠. 일본의 경우에는 1억 3천이 덜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우리 두 배가 넘는 데 비해서 확진자가 적다면은 우리가 훨씬 높다는 얘기를 봐야 되고, 또 대만의 인구는요, 2,400이 좀 덜 됩니다. 2,300 얼마예요. 우리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구에 비해서는 대만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두 나라 간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 대만과의 상황을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도 이제 일단은 요 부분들을 주로 이제 했던 것은 문법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되겠거나 아니면은 어휘, 수거, 이 표현의 중심으로 똑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거나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고 객관식으로 보고 항상 자료만 눈을 보면은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한 번 정도 필요한 걸 적어보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스터디 자료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이 맛을 알게 되는 수험생들이 끊임없이 이 자료를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료를 다 감안하고 아까 풀이했던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제가 평가시험을 보는데 그 평가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일단 내고 객관식, 객관식으로 대로 내는데 거기서 득점이 90 이상 나오면 무조건 그냥 95점 만점이 나와요. 실전에 갔을 때는 말이죠.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런 훈련된 과거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진행하는 대로 방향을 이끄는 대로 지금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이렇게 빠르냐라고 할지 몰라도 금방 적응이 돼요. 임의할 거 없습니다. 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정독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과정은 정독을 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을 까는 것이고 동시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속독의 어떤 경험을 쌓아두어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 패턴으로 흐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개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20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15분이면 충분하고도 고득점 나옵니다. 또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10분이 채 안 되고도 만점이 나오기도 해요. 거짓말 같은 진실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임실에 대한 자료가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어제 오늘의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선정되고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강의 자료를 1시간 강의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소 7시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해요. 많게는 10시간까지 필요합니다. PPT도 제가 작성을 하고요. 오탁자 다 확인할 건 하고 번역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자료 제공되는 게 얼마라고요? 최소 14페이지고 많게는 20페이지에 이릅니다. 그게 하루 60분의 강의 자료예요. 그 자료만 하더라도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소개했고요. 시간의 여유가 이제 2, 3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또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또 잠깐 참고하고 자, 우리가 바이 다음에는 당연히 동명사가 나와서 taking advantage of이 나오죠. 원래 이 스터디 내용은 제가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 점을 참고하고 오늘은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제가 남아있는 1, 2분 동안에 이 강의에 대한 그 홍보 동영상에 찍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쭉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좀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까 해요. 이것은 다 우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죠. 기본 강의는 오늘은 이것으로 일단은 끝나고 제가 한 1, 2분 동안 간략하게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참고로 제가 노량진에서 2004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 물론 가장 피크가 됐을 때는 2007, 8년도 경이었는데 현재 아마도 40대의 나이에 전후한 공무원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알 겁니다. 왜? 노량진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강의를 거쳐나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 강의를 거쳐나가지 않으면 정말 간첩이다 할 만큼 이 강의는 엄청난 그런 반응을 얻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해서 좀 공백이 있다가 그간에 또 많은 준비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더 강화된 그런 강의를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2022년 합격의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이 강의는 보장합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요. 저와 함께 2022년의 대망을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12월 31일 아직 내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계속 무료 강의는 이어집니다. 함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